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국가의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고 이에 따른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가져오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달 30일 창원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동남권 상생발전 포럼이 열렸고 이 자리에서도 지방분권은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포럼에서 정부의 분권과 자치, 분산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한 경남대학교 오건호 교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왜 지방분권인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건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지방분권은 무엇인지 동남권 상생발전 포럼에서 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조 연설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이 부산, 울산, 경남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역 중에서 자기 활력과 이 창의력이 있는 도시인데도 그리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도시인데도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지방분권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 격차도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가장 지역 주민들의 삶을 잘할 수 있는 지방에다가 그 권한을 대폭 넘겨야 되겠다. 아까 권한만 넘기지 말고 돈도 사람도 넘겨주자 하는 게 이번에 정책의 목표입니다. 전국이 골고루 잘 산다는 것은 균형 발전 문제입니다. 결국 이 가치 포기할 수 없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적어도 기본적인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교수님 화면 보셨는데요. 장관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라는 이런 그 얘기를 명제를 던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지방분권 정책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틀에서는 우리 헌법을 지방분권의 정신을 담는 헌법으로 바꾸고 그런 틀 아래에서 우리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그렇게 이양받은 권한과 돈을 지방정부에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함으로써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과정에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열겠다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그 경남도민들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로서는 반가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이런 그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가 계속 그 논의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지방분권이다라고 하면 모두 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그 역대 정부들도 이런 그 지방분권의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고민을 해왔을 터인데 네. 지방분권이 왜 이렇게 빨리 되지 않았을까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우선 그 역대 정부의 그 지방분권,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역사를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이런 지방분권의 논의가 어느 정도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 이전에 뭐 거의 한 그 50년 가까이 지방분권 자치가 중단되어 왔다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이 권한을 넘겨야 된다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국정과제 중요한 그 국가정책으로서 분권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지방분권특별법이라든가 균형발전특별법 그다음에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그 특별법 이런 3대 입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수도 이전의 문제들이 네. 이제 논의가 되고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런 분권 논의가 아쉽게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중단됐다 갈 수 있을 텐데요.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분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제로 올려놓기는 했지만 그 당시 관심사는 주로 이제 그 균형 발전보다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서 오히려 집중을 통해서 네. 그 가장 발전되어 있는 수도권을 좀 더 키워줌으로써 그 파이를 나누자 뭐 되게 이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권이나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는 약화되었고 그런 결과로 어찌 보면 이런 그 지역 간의 격차 이런 것들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좀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지방분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준비를 해왔었고 그러다가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네.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한동안 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이런 그 지방분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이런 그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좀 닮은 꼴인 느낌 이런 느낌들이 좀 나는 정책들이 곳곳에서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그 노무현 문재인 정부 문재인 노무현 정부 사이에 이런 그 닮은 점 또 차이 나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예, 큰 틀에서 보면 뭐 상당한 유사한 점이 이제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인지도라고 할까요? 인식 같은 것들이 좀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아직 그 상당히 높은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력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이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그 지방 분권에 대한 관심이나 뭐 그 정책 추진이 들쑥날쑥한 그런 네네. 부분들이 많이 그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장 그 먼저 내걸고 있는 것이 이제 분권형 그 헌법 개정을 그 내세우고 있거든요. 자, 이 문제가 저희 우리 그 경남 도민들한테 왜 지방 분권이 중요한 것일까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방 분권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 부분을 꼭 집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저도 참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방분권 이야기가 지금 한 거의 20년 가까이 논의가 네. 되는데 기대하는 만큼의 이런 분권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면들이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보면은 이 분권이 왜 중요한가를 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잘 그렇게 네네. 인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00개 가까운 전국에 시군구가 있는데 시군구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예. 그럼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거기에 맞는 이런 정책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각 개별적인 시군구들이 자기 실정에 맞는, 자기의 필요성에 맞는 이런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정부 형태,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지방분권의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왜 잘 안 되는가 하는 것은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권한을 나눈다, 돈을 나눈다라는 네.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현재 돈을 갖고 있는 그 집단들이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놔야 되는 거겠죠. 근데 누구를 막론하고 돈을 내놓고 권한을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런 그 지방 분권을 얘기를 할 때 반대로 본다면은 뭐 처음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거 중앙 집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중앙 집권화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지방 분권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중앙 집권에 따른 우리나라의 폐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앙 집권에 대한 폐해는 뭐 말할 수 없이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그 얼마 전 인구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모든 네. 권한과 돈이 다 이제 중앙에 집권되고 그것이 이제 수도권의 어떤 그 지역이라고 하는 데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그 인구는 거의 50%가 그 수도권에 몰려 살거든요. 전체 면적의 10%가 채 안 되는 네.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이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전체 예금의 70%가 다 수도권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 학부모들 이제 그 학교 대학에 관심이 많은데 뭐 상위 20개 대학의 80%가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고 또 중요한 언론사 방송이나 신문사는 거의 100%가 다 이제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균형적으로 이제 그 집중되는 이유가 모든 권한과 돈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좀 쓸만한 사람이나 쓸만한 기업들이 다 이제 수도권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그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본다면은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우리 그 국가적인 갈등이라고 한다면은 영남과 호남 사이 이런 그 이념이나 정치적인 대립들이 컸었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수도권
그 국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 또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과의 이런 대립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예측도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그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특히나 지금 그 균형 발전이나 분권 논의가 진행이 되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네. 수도권의 이제 반발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보여지죠. 우리 그런 것들이 과거 이제 그 행정 수도 논의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어떤 그 분이 이제 분권은 독립운동하듯이 해야 된다 뭐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권한을 나누는 문제들에 있어서의 어떤 기득권층의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훨씬 집요하고 보이지 않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억에도 생생합니다만은 전국의 혁신도시를 만드는 그 작업을 했을 때 경남에도 이제 진주에 경남 혁신도시가 이미 들어서서 이미 그 경남 서부권의 이런 성장 동력이 됐어. 네. 또 지역민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과거를 돌이켜 보더라도 이런 그 행정 수도 이전과 혁신 도시를 만들고 할 때 굉장히 그 수도권 쪽에 반발이 거셌어요. 네. 예. 그런 과정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방과 수도권의 대립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신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런 그 지방 분권을 실현해 나가는 전략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수도권의 반발도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방 분권 앞으로 그 이로 나갈 전략과 과제가 있다면 짚어주시죠. 과거의 어떤 그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본다면 이런 그 분권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앙부처와 국회의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국회와 중앙부처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지방 분권과 자치에 대한 열망과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과제, 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대담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아쉬운 말씀 있으시다면 간단히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분권 논의가 지금 그 오히려 지금 중앙부처나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방사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지방은 이제 의견들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큰 틀에서의 어떤 분권이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점에서 지방이 어떻게 잘 뭉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민들의 어떤 관심 그리고 좀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뭐 참여 예산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 그 주민 소환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좀 주민들이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역민의 손으로 단체장을 뽑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입니다.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 허물 수 있는 대안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지방 분권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 대담에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오건호 교수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 학계에서도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을로 접어들면서 경남 지방에는 축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29일에는 창원종합운동장에서 7회째를 맞는 K-POP 월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세계 72개국에서 예선전을 거친 12개 팀이 K-POP 경연을 벌이게 됩니다. 이 K-POP 페스티벌은 K-POP을 통해 창원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월에는 추석 연휴와 함께 진주남강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 이어집니다. 모두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 컨텐츠로 꼽히는 경남의 대표 축제들입니다. 이 밖에도 시군별로 풍성한 가을 축제가 이어지게 돼 경남도민들과 함께합니다. 여름 폭염을 이겨내고 맞는 가을의 반가움, 축제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